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슬리퍼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재난지원금 6차, 7차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오잖아요. 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의 결정으로 1월 달쯤에서 재난지원금,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긴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1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제 생각엔 한 번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액수도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될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6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일단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당의 결정의 우선권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한데 3월달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선거에 다소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면서 지급하는 거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주 아닐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제 생각에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는 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전에 했었어야 돼요. 이전에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상,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국회에서 정리가 돼서 이제 행정부로 넘어가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이제 이전처럼 홍남기가 또 깽을 부릴까, 깽판 부릴까 뭐 하는데 이제는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붙인 쪽이 이재명 후보라서 아마 지금 이번에는 뭐 80%, 88%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100%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6차가 여섯 번째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뭐 비록 반대 의견이 있긴 있어요. 뭐 20대라든지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하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더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TK 지역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를 하는 지역이니까 뭐 거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20대 마찬가지예요. 20대 역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전 국민에 지원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월, 12월, 1월 사이에, 한번 더, 한 25만 원 정도씩, 국민 1인당, 각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재난지원금 혜택을 여러분 모두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